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OSEN 트윙넷 기자 강정호가 구단 도움을 받아 비자 재신청 중임이 확인됐다. 다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피츠버그 유력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3일 우리가 강정호의 비자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게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강정호는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으로 비자 재신청 과정 중이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의 고형은 벌금 1,500만 원. 그러나 법원 측에서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체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항소했으나 이 역시도 기각됐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결국 강정호는 미국 입국 자체에 실패하며 2017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그럼에도 피츠버그는 올 겨울 그가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도록 주선했다. 하지만 강정호는 84타석에서 타율 1할 4푼 3리 1홈런을 기록했다. 31삼진